나나솔로 23기 남성 출연자, 이번에는 상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와, 상철님. 아, 나는 상철님 보면서 계속 왜 양준혁님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. 아니, 그 느낌이 그냥 노총각일 때 양준혁 그 느낌 그냥 그대로야. 수리공. 상철의 첫인상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. 결혼하지 않고 노총각일 때 양준혁님한테 느껴졌던 그 바이브가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였어요. 첫인상의 그 외형의 닮은 꼴도 그렇고 말뽐새나 여기서 행동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했던 거는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고,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밝혀지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보면 아, 그냥 매 기수마다 이런 분들은 빠지지 않고 포지션이 되는 것 같아요.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, 그렇다고 뭐 못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연애 경험이 투박한,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이상철님이 그 포지션을 가져가는데, 위험감지 레이더에 포착되어지는 몇 순간들이 있었죠. 특히나 그 무전에서 던졌던 그 드립, 네, 빈말입니다. 뭐 예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 순간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분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. 그래서 이곳에서의 뭐 굳이 활약을 예상을 해보자면, 이런 류의 캐릭터들이 흔하게 밟아가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을까? 자신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결국은 그 빼앗긴 대상의 마음은 가져오지 못하는 늘 있는 그 슬픈 러브스토리, 짝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을까? 일단 제일 문제는 상철님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든 상철님이랑 그렇게까지 매칭이 될 것 같은 여성분이 없다라는 거예요. 불행이죠. 그러니까 간혹 모든 기수에서 보면은 그런 매치업 있잖아요. 이 출연자는 도저히 여기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왜 캐스팅을 했지? 왜 여기에 집어넣어놨지? 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. 늘 기수마다. 이번 기수에서는 저는 상철님이 딱 그 느낌이었어요. 더도 덜도 아닌. 상철님에 대한 예상은 딱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. 노총각인데 그냥 한마디로 아재스러움인데 그 아재스러움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지점의 아재스러움을 갖고 있어요. 이게 매력적인 또 아재스러움도 있거든요. 이성한테 조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재스러움이 있는데, 그 여성들이 또 되게 혐오하는 아재의 기운이 또 있잖아요. 특히 그 빈말 드립은 정말 최악이었다. 분명히 이분은 웃자고 개그로서 던진 말일 거예요. 근데 그게 되게 치명적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. 그 한마디로 상철님의 첫인상은 그냥 저한테는 딱 그 표현이 맞았어요. 그냥 결혼하기 이전에 양준영님 모습이랑 너무 느낌이 바이브가 똑같았어.